It's not a game that I am playing, my love. All my feeling, I don't know what's right. You done? I'll find the best way I can say to my.군대는 뭐 좋은 체험이다라는 개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가는 게 더 좋습니다. 그 2년 동안 딴 거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경험일 거예요. 이제부터 날 섬기거라. 네. WNDN SN88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 감사합니다. 군대 2년이 좋은 경험은 개불 지랄하고 자빠졌네.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. 그 2년 동안 차라리 학교를 다니고 나와서 사회생활하는 게 훨씬 도움될 거예요. 그렇다고 내가 일부러 막 빼라는 건 아니고 가야 되면 가야지. 근데 아니래. 공익이 나왔는데 신검 탈락해가지고 신검 등급 안 나와서 공익 가야 되고 막 그러는데 아니야 나 현역을 가야 돼 하면서 가려고 하지 마세요.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미친 사람은 부사관이나 장교는 그래도 뭐 나쁘지 않지. 병사는 절대 가지 말라는 거예요. 병 부사관이나 장교는 그래도 뭐 사회생활 하나 그거 하나 뭐 비슷할 테니까 괜찮다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병사는 진짜 가지 마세요. 절대로. 대가할 때 글피곤도 몇 도까지 올라가냐고요? 볼까? 뚜루루뚜루뚜뚜 Yes, I check. 84도. 부스트 클럭 엄청 떨어지네. 게임할 때 거소해야겠다. 거소해야 2000 클럭까지 유지가 될텐데. 그래도 뭐 하사하고 그건 딱히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냥 그렇저럭 하사나 장교는 좋고 장교는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. 그니까 장교는 그냥 자기 생활 포기하고 아예 군대를 장교로 가는 거고 부사관은 그래도 뭐 중간에 하고 나올 수가 있으니까. 네. 전문하사로 들어가는 게 하사 들어가기 쉽죠. 뭐 시험 칠 필요도 시험 치기는 하던데 뭐 딱히 밖에서 일반 부사관 들어가는 것보다야 들어가기 쉬우니까. 물론 병사 생활을 해야 되니까 좀 거지 같아서 그렇지. 병사 생활을 24개월 하고 나서 가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정말 거지 같아서 그렇지. 그 거지 같은 거 안 하려면 일반 부사관 하시면 돼요. 근데 부사관으로 뭐 계속 할 거 아닌 이상은 부사관은 그러니까 병사나 그냥 부사관만 잠깐 하고 나올 건 부사관이 나쁘지 않죠. 장교는 대놓고 그 그냥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군인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거니까요. 학교를 들어가야 되니까. 응? 아, 학교 안 들어가고도 올 수 있지 않나? 장교도 어? 문 열려 있다. 나 ROTC 무시 봤잖아요. 군대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3, 4, 6, 4 ROTC 다 취급이 달라. 다 직업이 달라요. 다 똑같아. 우리나라 군대는 우리나라의 그 안 좋은 점을 싸그리 다 집어넣은 것이 우리나라 군대야. 진짜 모든 안 좋은 것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. 모든 안 좋은 것이 다 들어가 있어 거기. 습관 왔어. 습관 왔어.
좋은 거요? 군대의 좋은 점. 그래도 정신은 그래도 그나마 좀. 근데 나는 정말 거지 같았어. 물론 그 안에 있으면 이제 밖에 생각을 안 해도 돼서 뭐 정신적으로 편하다고 하는데, 솔직히 밖에 있어서 편한 직업, 다른 직업 구하는 게 난 훨씬 더 나을 거라 봐요. 이렇게 앉아서 게임하는 게 낫지, 그 안에서 뺑뺑이 굴리면서 하는 게 좋습니까? 물론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다를 텐데, 군대 체질인 분들은 군대 개꿀이다 막 이럴 수도 있는데, 난 아니야. 군대 들어가면 남친한테 잘해주세요. 막 깨지는 사람 수도 없이 봤어. 막 우리는 결혼할 거다 막 안 깨진다 하던 사람도 나중에 병장 되니까 다 깨지더라고. 한 명 안 깨지고 나갔어. 딱 한 명. 내가 우리 부대에서 본 사람들 딱 한 명만 안 깨지고 나머지 다 깨졌어. 막 우리는 천생연꿀이다 하면서 막 맨날 면회 오고 와가지고 뭔거 막 아 자기야 막 이 지랄 하던 애들도 다 깨지더라고. 2년을 누가 어떻게 버텨 그거에. 생각을 해보세요. 2년 동안 일정된 기간에 몇 주마다 몇 달마다 한 번씩밖에 못 보는데, 아무리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2년을 버틸 수 있겠어요? 진짜 힘들죠. 처음에 1병 2병 때는 잘 안 헤어져요. 상병 넘어가면 이제 점점 갑자기 전화 막 계속 전화 맨날 전화 여친한테 전화하던 사람들 갑자기 전화가 끊겨. 헤어졌구만. 1년은 버틴단 말이에요. 1년은. 2년째부터 이제 힘들어요. 2년 때부터 힘들다가 이제 전역할 때 한 두세 달 남으면 이제 갑자기 우리 헤어져. 자기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? 막 이러고. 5분 차 떨어진다. 아, 나 여기 뛰어가면 망하는데 차 없이. 여기로 가면 안 돼. 당해봤냐고요? 저 군대 가기 전에는 사귀어 본 적이 없는데요. 갔다 와서 사겠지. 뭐야, 밀고 왔다. 지금 먹으러 가면 죽겠지? 차 없이. 차 한 대 온다. 뻐기 소리. 아무도 먹으러 안 와. 센터라서 먹고 뒤지기 딱 좋은 자리인데. 자, 저거 먹으러 가면 차 없으면 무조건 죽어. 차 온다. 다시야. 앞에. 60. 오씨, 일로 오는데? 세웠는데? 먹으러 내려온다. 한 대도 못 맞췄네. 카고팔 타이어 터뜨렸다. 너 못 간다 바보야. 카고팔 쏜기. 에이, 왜 이렇게 튀어? 홀로그램 켤까? 에이, 엄청 튀네. 타이어 한 개 더 터뜨려버려야지. 와, 에임 개튀네? 왜 이렇게 튀지? 원래 스카가 이렇게 안 튀었는데?
너무 어그로 끌고 있나? 차도 없는데. 앵글을 꼈는데도 좌우로 너무 많이 튀어서 상하로 튀는 건 뭐 내가 커버를 하면 되는데 좌우로 너무 많이 튀어. 개꿀. 여기 먹어야 돼. 온다, 차 온다. 제발 날 받지 마. 지나가는데? 좋을라나? 왜 이렇게 무게가 부족하죠? 일렉 가방이라서 그런가? 총 옮겨 놨어. 소리 당연히 들었겠죠. 저 못 들은 바보지. 제 동생이 좀비 긴장 때 제 사인 받았다고요. 총 맞고는 소리 상대한테 들려요. 나 이런 정보 별로 안 좋아하는데. 건물 정보 개 안 좋아하는데. 승률 올리려면 여러분 승 랭킹 올리려면 이런 짓을 해야 된다고요. 나 이런 짓 진짜 싫어하는데. 이렇게 하면 탑10이 될 확률이 높아지죠. 근데 이런 짓 하면 재미가 없어. 그러니까 킬보다 등수가 점수에 영향 끼치는 게 훨씬 크기 때문에 1킬 1등을 하는 10킬에 탑10 밖에 나가는 것보다 1킬에 1등 하는 게 점수 더 많이 받거든요. 계속 씨부리고 있잖아. 개꿀. 여기서 계속 이렇게만 있어도 탑10 들어요. 자리만 계속 여기 걸리면. 한 번 더 여기 걸리거나 여기 둘 중에 하나 걸릴 것 같아. 아니면 여기 들판. 이쪽으로는 잘 안 걸릴 것 같고 여기 계속 돌아다니네. 왔다. 옆집이네. 사륜한! 사륜한!
가방 찾을 서른 아니라 아, 나 서른 아니에요. 25입니다. 팔팔한 팔팔한 반 50입니다. 지금 갈지 좀 이따 갈지 선택해야 돼. 아 옆에 사이가 들고 있어가지고 한 명이. 오씨 개 놀랬잖아. 아, 퀵 들어 있었지. 일단 풀토핑 하고 나가자. 그래 버려. 이게 몇 팩 있네. 오우 씨 풀밭에 차 왜 이렇게 많냐? 개 무섭네. 내 자리야 여기. 이건 가방 3렙보다는 2렙 가방이 더 안 보여. 타는 게 낫겠죠? 아 근데 사람이 너무 많다 차 타기에도. 차 타는 게 나을 것 같아. 차는 있는 게 좋아요 무조건. 아 근데 차 위치가 좀 거지 같은데? 저기 사람이 있을 텐데. 차가 너무 거지같이 됐나? 저 있네. 뒤질 뻔했잖아. 얘 경기장 밖에서 죽은 것 같은데? 저 있네? 별로 좋진 않다. 앞에 유이지하고 저 앞에 마시멜로 이용해서 각 잡고 자리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. 다섯 명? 여기 한 명. 여기 한 명. 집안 뒤편 집안에 하나씩 자리 잡고 있을 것 같고 한 명이 어디 있을까? 화면. 저기 하면 누워. 제 잡자. 오케이.
그러자 있어? 설마 집값 땅값 또 오르는 거 아니지? 저기 아 진짜 좋겠네. 아 그러자 미친 새끼야! 쟨 자기장 주는데 뭐하냐? 두 명? 집안에 다 자리 잡고 있네? 밖엔 없겠고 여기 있으면 되겠다. 여기 2평 집 안하고 여기 오른쪽 집 왼쪽 집 3개인데 일단 저 문을 좀 박살내야겠다. 좀 문 거슬린다. 시야 가리고 1대1 저기 없었으면 2평집에 있겠네. 2평집이나 저집 2평집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들어가서 잡을까? 제가 수리탄 떨린 찔까봐 나온 것 같은데 마지막 자기당 싸움이라서 이거 싸우긴 싸워야 되는데. 어 잠깐만 아 여기 연막 펴지면 안돼 제발. 아 이러면 내 시야 가리잖아. 아, 차에 걸렸어. 아, 이거는 샷건 써야겠지? 막타 한방 싸움, 한방 싸움. 내가 빗나가면 내가 지는 거고 맞추면 내가 이겨요. 건물 안에 있는 거 아니겠지? 고무라 왜 안 들어갔어? 자기장 이번이 마지막 자기장이야. 여기 근데 샷건을 쓸지 AR을 쓸지 고민이네요. 거리가 애매해가지고 샷건 한 방 안 날 것 같은데 33이면 뚝배기 치면 33이라도 한 대 나긴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 창문에 있을지 여기 2평집에 있을지 의문이에요. 둘 중에 어디 있을까?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2평집에 있을 것 같거든요. 여기 2평집 바로 앞에 아 이거 내 쪽으로 좁혀져라 제발. 마지막 장이 그럼 쟤는 나와야 돼. 지금 무조건 나와야 돼서 안 나오는 거 보면 2평집 같죠? 저쪽에 나올 입구가 이제 없거든요? 쟤 지금 못 나왔으면 다음 자기장이 무조건 죽어요. 만일에 제 쪽으로 좁혀지면 여기 아니면 여긴데 아 2평집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 다음 줄여지는 거 보고 싶다. 여기다 저기로 가야 된다. 여기 보이죠? 보이? 저기 가야 되거든요? 내가 더 유리해. 아, 이 집 안에 있네. 이 평집 아니고 얘 뒤졌다. 얘 뒤져. 여기 안에 있네. 여기 안에 있었네. 못 나왔어 얘. 여기 안에 있네. 개꿀!